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진보당 노정현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노총의 지지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해고와 불평등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노 후보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지지후보 확정과 4.7 보궐선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지지후보라는 이름을 무겁게 여긴다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선거과정의 쟁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노동자가 주인인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